반갑습니다. 오늘도 구름이네 다육일상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지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 베란다 다육들 꺼내보면서 실망하고 그동안에 또 주말 동안에도 또 이래저래 바빠서 정리하지 못한 아이들 영상 한번 찍고 또 정리하려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여름 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버텨준 이쁜 라일락부터 보여드릴게요. 라일락 합식이에요. 보라해서 아주 다육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죠. 국민 다육이면서 색감이 아주 예뻐요. 꽃처럼 예뻐서 많이들 예뻐하시죠. 마리아 츄라예요. 여름 동안 힘들어서 옆에가 조금 물러져가지고 제가 이제 잘라내고 다시 심어놨는데 지금은 크게 문제 없이 그냥 자리 잡아주고 있는 듯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홍공작 츄라예요. 홍공작 츄라. 제가 이런 프리즈나 이런 종류들을 조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초라가 풀리는 건지 들쭉날쭉하네요. 아주 금생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아이 아주 예쁘게 여름 잘 나고 있는 예쁘죠. 살구 미인 금이랍니다. 이 살구 미인 금은 우리 실방에서 다육맘들과 얘기했듯이 모든 금들은 거의 이제 방그릇에서 키워지는 게 정석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살구 미인 금만은 햇볕에 아주 땡볕에서 달달 구워줘야만 얘가 우짤하지 않고 예쁘게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답니다. 지금도 크게 우짜름 없이 통통하니 예쁘죠. 여름 내내 창틀 밖에서 햇볕 맞으며 이렇게 잘 견뎌 주었답니다. 지금 예쁘죠? 너무 예뻐요. 제 눈에만 예쁜 거 아닐 거예요, 아마. 살구 미인 금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원종 복랑금이에요. 복랑들을 많이들 이뻐하시는데, 그 복랑 중에서도 복랑금들이 사랑을 많이 받죠. 이 아이는 입장이 약간 길쭉하게 생겼죠. 일반 방울 복랑들은 동글동글하게 생겼지만, 이 아이는 입장이 조금 길쭉하게 생겼으면서도 색감이 예뻐요. 선물 받은 아이인데 제가 애지중지 잘 키워 본다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 없이 아주 야물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창틀 아주 땡볕보다는 이제 방근을 햇빛이 스쳐 지나가는 정도 그런 정도에서 키워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모든 다육이들이 통풍이 우선이고요. 통풍이 잘 돼야지만 깍지나 여러 가지 벌레들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옆에 이제 봄에 아주 새들에게 공격을 받았던 너무 예뻐서 새들의 관심을 받았던 방울복랑금이에요. 새들이 쪼아버린 그런 입장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다 입장 다 떨구지 않고 이렇게 잘 견뎌주셨으니까 자기 계절인 겨울이 오면서 새 입장 나고 더 이뻐질 걸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다육맘들이 보면서 늘 이쁘다 해주는 일본백미랍니다. 일본백미야 라인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다육맘들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예쁜 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자구까지 얘가 달아줘가지고 자구 분리해서 이렇게 또 자그마한 분에 심어줬더니 이 아이도 또 엄마 따라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까탈스럽지 않고 아주 직광보다도 반나절 직광 정도 드는 곳에서 아주 이렇게 이쁜 라인을 그려주면서 잘 자라줍니다. 이 아이도 아직 어리지만 벌써 라인이 예쁘게 형성되고 있죠. 한 번쯤 키워볼 만한 예쁘고 착한 아이 일본 백미랍니다. 이 아이는 그 홍공작 쌍두예요. 지금 둘이 등을 맞대고 아주 이쁘게 사이좋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이 아이도 창틀 밖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색상을 유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원종 벽어연이에요. 제가 이 아이를 이뻐하는데 물 먹고 통통해지면 진짜 하트가 터질 듯이 예쁘답니다. 하트 사이에 물관이 이렇게 보이면서 너무너무 예뻐요. 키워보시면 그 매력을 아실 거예요. 그렇게 뭐 얘는 은근 좀 이쁜 반면에 약간의 까탈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키우다가 하나가 올여름을 견디지 못하고 갔지만요. 이 아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지금 이제 서서히 더 이뻐질 거예요. 좀 약간의 연보라색을 띠면서 잘 여름을 잘 견뎠는데요. 이 아이 이름은 사비아나 로즈랍니다. 이제 또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좀 더 길어지고 있어요. 전에는 여기 아래쪽 여기 이 고사리류 종류까지 햇빛이 안 들어왔었는데 이제 계절은 속일 수 없나 봅니다. 이렇게 햇볕이 길게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다육맘에게 행복한 계절입니다. 이 아이는 아메치스예요. 제가 동글동글 이제 꽃잎처럼 생긴 그런 아이들을 좋아하는데요. 이 아이도 동글동글하니 예쁘죠. 약간의 연보라색을 띄우고 있어요. 얘도 아주 직광보다는 창틀 바깥 정도 한 70-80%의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비를 너무 많이 맞추면 또 입장을 다 떨어뜨리거든요. 이 아이는 비를 많이 맞추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물거풀 때 물만 조금씩 줘가면서 여름을 지났는데 아주 입장 많이 떨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여름을 잘 났답니다. 이 아이는 아도데스라는 아이예요. 여름에 이렇게 여름잠을 잔답니다. 여름잠을 자면서 알사탕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진 상태에서 여름을 나고 이제 초가을이 오면 이제 얘들이 또 꽃처럼 활짝 피어날 거예요. 참 신비로운 아이들이 참 많답니다.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죠. 아도데스예요. 그리고 옆에 아이는 퍼플 샴페인이에요. 제가 아주 왕초보 때 샴페인을 들여서 몇 년 키우다 보내고 난 이후로 퍼플 샴페인을 들여서 키우는데요. 이 퍼플 샴페인이 색감이 이렇게 빠지질 않아요. 얘는 제가 몇 년 키웠어 그런가 아주 그대로 아주 색감을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색감을 유지하면서 잘 자라주는 퍼플 샴페인. 예쁘죠? 색감이 은근 매력 있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예뻐하는 아이랍니다. 이름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따라 소리예요. 이제
이 아이가 겨울에 성장하는 아이라 겨울을 되면서 더 예뻐질 거예요. 지금도 나름대로 이쁨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아주 예쁘죠? 지금도 예뻐요. 이 아이는 돌덩이처럼 떼글떼글하게 잘 지내주고 있는 멀로예요. 멀로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있죠. 다육맘들이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예뻐지고 가을이나 겨울 접어들면서 이제 핑크 공주로 또 더 이뻐지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멀로 예쁘죠. 멀로나 성령 이 아이들이 비슷한 종류인데 예뻐요. 까탈스럽지 않고 입장도 통통하고 예쁘죠. 그리고 또 요즘 또 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 마디바예요. 제가 마디바 외두를 지금 한 2년 이상 키우고 있는데 그냥 독야청청입니다. 독야청청. 제가 여기 이 아이는 입꼬지가 잘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입꼬지 떼서 입꼬지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이예요. 이제 이게 햇빛에 달궈지면서 이제 프릴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처음에는 프릴이 거의 없었거든요. 얘도 나이 들면서 프릴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물을 굶겨야지만 프릴이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도 물 많이 주면 쭉쭉 뻗는 것 같아요. 사랑 많이 받는 마디바예요. 이 장미허브 좀 보세요. 한 15cm 정도 되는 부분에 좀 숨겨서 봄부터 이게 오지 베란다 거리, 저희 손이 잘 안 가는 그 베란다 거리에 그 바깥쪽으로 내몰아놨더니 지금 얼마나 풍성하고 이쁘게 자랐는지 모른답니다. 제가 영양 언니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장미여부는 무조건 땡볕이에요. 땡볕. 여름에 신처럼 콩나물처럼 그렇게 길게 자란 아이들도 이렇게 햇볕에 내놨을 때 이렇게 건강하고 통통하게 변신하는 착한 장미허브랍니다. 멀리 있어서 그냥 줌으로 당겨서 보니까 조금씩 흔들림도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죠? 향기도 너무 좋고요. 모양이 장미처럼 생겼다고 해서 장미허브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스쳤을 때 향기가 아주 좋아요. 가정에 한 번씩 키워볼 만한 아이인데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야 짱짱하고 이쁘게 통통하게 크는 것 같아요. 베란다 거리 끝에서 매달려서 코트분에서 그대로 여름 나고 있지만 아주 잘 견뎌주고 있는 예쁜 아이들 이렇게 또 붙여보고 드려볼게요. 아이들이 그렇게 힘든 여름을 잘 견뎌낸 아이들입니다. 아주 기특하죠. 아주 기특해요. 핑크 라울도 이제 점점 이뻐지기를 기대해 볼게요. 이 아이도 제가 선물 받은 아이인데 뿌리 없이 왔는데 겨울 여름 동안 많이 성장하고 예뻐졌어요. 이 아이는 마리아콘이에요. 이제 가을 햇볕에 조금씩 노출시켜주고 있으니까 좀 더 예뻐지겠죠. 제가 화분을 좀 작은 분에 쓰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 크는 게 베란다에서는 힘드니까요. 아리아 꿈의 자태를 나타내줄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이 아이도 마리아 꽃이 제가 지인한테 선물 받은 진짜 이뻐지 해서 자라는 아이, 선물 받은 아이인데 완전히 이제 성체에 가깝게 잘 자랐어요. 그분이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죠. 오늘도 햇빛이 짱짱하네요. 너무 길면 또 지루하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들 잘 견뎌내시고
건강관리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실방에도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